자, 601페이지 하단에 위원 부담이 있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 위원 부담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려워하시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후발적 불능은요,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이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는 둘러니 안 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냐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에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정리하고 설명드릴 건데, 일단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거나,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을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없어졌으니까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다면 아무에게도 뭐가 없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라는 말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이 없어진 것이 문제니까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게 되면 거꾸로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인 것은 건물이 지진 나서 없어진 것이 문제니까 채권자, 채무자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게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의미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채권자는 누구죠? 매수인.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부담한다는 말. 자, 한번 생각해보죠.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줘요. 못 넘겨줘요. 을도 바보가 아닌다면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 뭐인 거죠?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다. 그래서 위험은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우리 갑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줄 필요 없는 돈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 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갑에게 매매 대금을 3억을 이미 지급한 상태인데 지진 나가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건물은 못 받는 대신 이 3억 원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은 지진 나가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이 양반 어디가 있냐면 학교 체육관에 있겠죠. 뭐 이재민 보호소 같은 데 있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3억 돌려주세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지금 집이 무너져서 내 딸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파는 자식아 네가 네 입에서 돈 얘기 나오냐고 방방 뜨겠죠. 그때 우리 갑이 뭐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그러시면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으시죠. 그 보상금이라도 대신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아저씨가 보험에 가입했다며요. 그 보험금이라도 대신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대신 넘겨달라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면 게임 끝이. 다시 말하면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데 돌려받기 어렵다면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죠. 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을의 과실로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은데 을 때문에 건물을 못 넘겨준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채권자의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게 해줬다면 요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판이었어요. 근데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은 넘겨주지도 않고 뭐만 받아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되면 요 양도소득세만큼 갑이 뭐하게 되냐면 절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금액은 요 매매 대금에서 공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 상환 의무가 있다. 이익 상환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익하면은 뭘 생각하시냐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한 경우. 절약한 경우 그 금액만큼 상환해 준다. 매매 대금에서 뭘 해줘야 돼요? 공제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위험은요 인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부담하던 위험이 매수인에게 그 위험이 뭐가 되냐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시점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요 시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어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매도인이. 따라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합니까? 매수인이. 따라서 인도 후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죠?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안 받아서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누가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교재 내용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안 읽어봐도 되는데 다만 뭐만요? 문제 가지고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자, 504페이지에 대표 예제 가지고 1번과 2번에서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죠. 특정한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 건물을 병이 방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병이 방하였다는 말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고 매수인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무자, 매도인. 무슨 뜻이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맞는 것은 답이 쉬워요.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뭐죠? 소멸한다. 왜요? 쌍방 모두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결론인 거죠. 2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재결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수용당한 것이니까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고 매수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따라서 쌍방 모두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곳이 있다면 부당 이득 반환받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됩니까? 대상 충고권 인정이 되겠죠? 1번. 그럼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해지하려면 다음 주 하겠지만 뭐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해야 되거든요. 채무 불이행이라면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거든요. 2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을 넘겨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대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2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을이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고요. 4번. 을은 계약책임자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계약책임자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건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책임자의 과실 책임일 수가 없고요.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된다? 아니에요. 보상금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뭐가 인정될 뿐이에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뿐이지 그 자체가 을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하고 강의를 끝낼 건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 중에서 1억 원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 사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는 무슨 말이죠? 채무를 인수하되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뭐죠? 면책적 채무 인수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채무가 넘어가는 대신 기존의 채무자도 계속 병존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실제로 이게 병존적 채무 인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갚을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병에게 대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갑이 부담하고 있는 갑의 채무를 을이 뭐 한 거죠? 인수한 거죠. 특징은 만약에 을이 갑의 병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병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의 채무가 뭐 되진 않아요?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 이 병존적 채무 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자, 여기서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은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해요.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인지가 헷갈리면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돈 주라고 시킨 사람 요약자, 돈을 줘야 될 사람 낙약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 갑과 을이 병, 아,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왜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요 갑과 을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병으로부터 전에 1억 원을 빌렸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요거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약자, 낙약자가 누구인지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된다면 어디가 보상관계고 어디가 대가관계인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책도 이해되고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교재를 좀 보시면 505페이지에 갑은 개념이 나와 있고요. 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얘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병존적 채무인수. 요거죠. 그 다음에 뭐, 제3자 명의예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줄, 변제를 위한 공탁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특히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을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 가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유가족이겠죠? 따라서 보험계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병이 현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보험 계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제3자 수익자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현존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을 받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말이 나오고 두 번째 판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 해가지고
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출연의 원인 관계가 나오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병에게 매매대금을 안 줘요. 여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통정 허위 표시였는데 이렇게 배웠거든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뭐죠? 제3자다. 근데 이 병은 요 매매 계약할 때부터 포함되어 있었죠. 보험 계약할 때부터 뭐가 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죠. 따라서 병은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이 문제는 을이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돈 빌려줬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은 병에게 약속대로 1억 원 줘야 돼요. 또 요 갑이 이미 병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을은 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1억 원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중간의 문제는 갑과 병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을이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따라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립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효력이 나오죠. 자, 정리해 보자.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낙약자에게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낙약자에게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첫째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병이 을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인 거죠. 병은 계약의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없냐면 해제할 수도 없어요. 또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여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원상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도 없고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의적이라는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합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합의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갑과 을이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조심하십니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갑은 제3자의 권리 취득 넘겨보시면 납은 계약에 의한 제3자의 지위 나오고 요약자와 채권자 지위가 나오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509페이지 상단의 답원이죠. 이건 뭐냐면 을이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병의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대표이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대표이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다. 누구에게 수익 의사 표시를 합니까? 낙약자. 을에게 하는 거죠. 맞네요. 2번.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예요. 기본 관계가 뭐냐면 보상 관계거든요.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뭘 줍니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론 병에게도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자, 얘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지만 요약자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할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해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맞는 질문인 겁니다.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죠? 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요?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죠.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가 납니까? 해제와 해지지로서 아마 다음 주에 해제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매매하고 임대차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종강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